와,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왔거든요. 점심시간에 왔는데 용감이 엄청 많이 폈어요. 진짜 이렇게 한꺼번에 피어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예뻐. 제가 그래서 지금 점심때 왜 왔냐고요? 상추 좀 따보려고 한번 왔어요. 상추, 가을 상추 지금 처음 땄는데 한 움큼 땄어요. 우리 아들이 한 끼는 충분히 고기 싸서 먹을 정도로. 지금 상추가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모종 살 때도 3개 1,000원인가 아무튼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첫 수확을 하러 왔답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 용담초, 용담 여기 보세요. 애기 용담, 애기 용담도 이렇게 나도 용담이에요 하고 피네요. 여름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애기 용담. 또 용담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이거 보세요. 아침에는 꽃을 안 피워져서 못 봤는데 지금 이제 점점 피고 있어요. 내일이면 더 활짝 필 듯 합니다. 이게 아마 흰색 펜스테몬일 거예요. 이거 산들야생화 사장님이 이 꽃밭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월동이 되는지 한번 심어보라서 이거 하얀색 심어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봉오리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심어놓은 이것도 가야국화죠. 근데 꽃이 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얘는 좀 덜 폈었나봐요. 근데 지금 한참 폈고 요거는 이제 지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잘라주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폈던 아이들은 가위를 들고 이거 잘라줘야 되는데 지금 가위는 안 들고 왔으니까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저쪽에 뒤에 있는 애, 꽃 피는 애가 얘인 것 같아요. 색깔을 보니까 얘 같아요. 그쵸? 얘 같아요. 요것도 천리향이에요. 하나 화분에 있는 거는 꽃봉오리가 잡혀있고, 얘도 여름에 저는 얘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 새순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요. 이렇게. 나 살아있어요. 하고 새순을 이렇게 내주고 있네요. 여기 누운 주름은 아주 엄청 많아요. 이거 잡초 누운 주름인데 그냥 이뻐서 그냥 놔뒀더니 계속 얘네들 꽃을 계속 보여주네요.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듯이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누운 주름입니다. 이거는 원예용이 아니라 이거는 잡초, 잡초에서 피는 누운 주름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거는 펌펌 국화인데 지금 제가 봄부터 봄에 꽃 보고 여기 갖다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죽는 애도 있고, 얘 죽었다. 또 얘는 또 뭐 때문에 죽었지? 물이 부족한가? 죽는 애도 있고 살아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혔는데 얘는 진짜 궁금해요. 꽃 지난번에 청색, 그린 색깔 국화는 한번 살짝 피었다가 사라졌는데. 얘네들은 지금 과연 무슨 색깔이 이렇게 피어줄지. 그리고 요거 삽목한 거, 삽목한 것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가을이 자기네 계절이니까 이제 꽃을 보여줄 건데 꽃을 어떻게 보여줄지 참 궁금한 펌펌 국화입니다. 아게라톰 저번에 건이 조금 뽑아갔는데 잘 요거는 건이는 꽃을 워낙 잘 키우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그럼에도 여전히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꽃이 계속 피는, 저도 요거 한 큼은 화분에다가 심어서 들여가야 되겠어요. 얘는 노지 월동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이거 플룸바고도 여기저기 그냥 나무가 그냥 가지가 세상에 저기까지 갔네. 저 채송화 있는 데까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요거 보세요. 페링이 진짜 예쁘죠? 이것도 아마 루비 페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이름이. 근데 얘가 하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 미니종인데 노란색이 살았네요. 다른 애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얘만 하나 살아가지고 여기서 꽃이 피고 있어요. 세상에. 얘 너무 이뻐서 얘 제가 집으로 데려갈까봐요. 너무 기특해서. 이거는 이끼용담인데 얘도 자리를 많이 확장을 했네요. 자기 자리를 많이 확장해놨고
여기는 요거는 꼬리풀 보라색. 보라색 꼬리풀. 여기는 분홍색.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는 꼬리풀. 올여름에 신기하게 이거 아주가거든요. 아주가도 여기 엄청 많았어요. 구독자님이 보내준 거, 선술야생아 사장님 준 거, 여기 심어놓은 게 꽤 됐는데 다 녹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도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우리 이제 내년이면 내년 봄에 여기 예쁘게 피워주겠죠? 아, 이쁘다 페랭이. 이뻐. 잘 살고 있네. 페랭이 정말 예뻐요. 강해요, 강해. 그러고 카네이션은 다 돌아가셨는데 페랭이는 그래도 이렇게 있어갖고 지금 여기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이런 색깔, 또 여기 같은 색깔인 것 같지만 꽃 자체에 이렇게 무늬가 있고 다르고, 이것도 흰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여기도 다 페랭인데 얘네들 다 살아있어요. 얘네들 이제 봄에 꽃 필 것 같아요. 요거는 나지막하게 크는 페랭인데 얘는 봄에 필 것 같아요. 어머, 얘가 뭐지? 눈주름인가? 얘가 뭐지? 눈주름인가? 얘는 색깔이 되게 진하네? 이것도 눈주름인가요? 왜냐면 얘도 눈주름인가 보다. 아직 한번 잎을 볼까? 얘랑? 이런 애들은 꽃이 굉장히 연하잖아요. 쟤 저거 아닌가? 요거 혹시 구독자님이 보내준 그 꽃인가? 아우,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잠깐만요. 아주 누운주름만 한데 꽃이 세상에 이렇게 예뻐요. 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걔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걔가 여기서 살았나?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는데 얘는 이름이 뭘까요? 그리고 여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요것만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네들 번식하는 얘네들이 뭘까요? 엄청 많이 번식을 했어요, 이거. 이게 뭘까요? 요거는, 이거는 그거 아가판서스 노지 월등히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는 화분에 심고 하나는 여기다 심어놨는데 얘 아이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얘 뭔지? 아무튼 얘는 풀은 아니에요. 풀은 아닌데 군꽃인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번졌어요. 여기 엄청 많이 퍼졌어요. 여기도 번지고 참 심통합니다. 이거는 이건 토동이네 사장님이 준 붓꽃, 둥신 붓꽃인지 노란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 붓꽃은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뭔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초롱 나무들인데 이게 아마 여기 흰초롱일 거예요. 흰초롱이 하나가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렇게 꽃이 엄청 많이 피어졌었거든요. 근데 걔 그 씨앗이 이렇게 다 발화된 것 같아요. 여기 춘꽃이 여러 개가 있긴 있었는데 미니 춘꽃도 있고 막 그랬는데 걔네들은 안 보이는데 얘랑 얘는 꽃이 엄청 한참 피어졌거든요. 하얀색. 그리고 보라색도 있었는데 흔적도 없고. 요거는 뭐지? 요것도 화초 같은데? 요것도 숙부쟁이 그런 국화 종류일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돌멩이를 이렇게 해놔야지 안 밟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놔야 되겠어요. 여기 초롱이들이 미니 초롱 뭐 다 있는데 걔네들은 안 보이는데 얘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국화 이렇게 모종 옮겨놨는데 얘도 다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다 피고 있는데 꽃송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지인 아이들은 내일은 열심히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내일은 이런 꽃들 다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나 얘 꽃을 엄청 기다려요. 얘도 이거 분재 국화잖아요. 분재 국화인데 키는 많이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 꽃들을 다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곧 꽃을 볼 듯 합니다. 아유, 예쁘다. 요거 분홍색. 꽃피네, 예쁘네. 요거 흰색. 데모루. 계속 얘도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신통한 녀석. 이뻐요, 이뻐. 얘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지 데리고 들어가야지. 흰색 데모루. 몸값 좀 하잖아요. 얘도 몸값 좀 하고. 지금 보세요. 꽃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꽃송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로즈거든요. 크리스마스 로즈 여기다 심어놨더니 여름에 혹시 얘네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잘 살아줘서 올 겨울에 요거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요거 난쟁이 조그만해. 키는 안 컸는데 얘 여기서 꽃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에키네시아. 다른 애들은 벌써 딱 꽃이 지고 있는데 얘는 이제서 여기서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늦게서 꽃핀 하늘바라기 아직 끝까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샤스타 데이지거든요. 얘네들은 봄에 꽃피는 애들이라서 근데 요 꽃이 폈다가 요건 지었네요. 샤스타 데이지. 오늘도 요거 초하는 또 못 보고 가네요. 여기 보세요. 대륜 다할리아, 또 일반 다할리아. 요거는 오렌지색. 얘네들 다 누워 있는 애들이에요. 누워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아이고 이쁘다. 그래도 이뻐. 아, 대륜 진짜 이뻐요. 머지않아 이제 꽃 다 보고 나면 요런 아이들은 다 뽑아서 구근을 이제 또 들여놔야 되니까 마음껏 설이 오기 전까지 꽃 부지런히 피워줘라. 예쁜 다할리아. 이거 보세요. 얘 붉은 푸룩스. 얘 안 잘라졌더니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매력 있네요. 아주 예쁘죠? 엄청 커요.